자, 그러면 오늘 또 주식 마감 상황 한번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알아볼 시간이 된 것 같죠?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박선수 TV를 또 운영하고 계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전체적인 증시 쭉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혹시 정프로님 꽃 보고 오셨나요? 저는 꽃 볼 틈이 없습니다. 요즘에 바쁘시죠? 네. 작가님은 안 보실 것 같고요. 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 장이 안 좋으면은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라도 뭔가의 반등의 트리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날씨를 보니까 비 오는 날이 반등이 좀 셌더라고요. 내일 아마 내일이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비 오면 또 벚꽃이 떨어지니까 그 이쁜 광경을 못 본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최근에 시장은 날씨가 안 좋을 때 장이 좋았고 오늘처럼 장이 날씨가 좋을 때는 장이 안 좋았다. 이상한 감성에 빠진 얘기 잠깐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래요. 이러다가 내일 꽃도 떨어지고 시장도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럼 이제 틀린 거죠. 네, 오늘은 근데 미국 떨어진 거에 비하면 그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연속성 있게 떨어졌으니까는 미국은 일단은 종목별로 차등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래도 맞아요. 미국보다는 좀 낫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거래소가 26포인트 마이너스였고요. 2666포인트 마감을 했고 0.98%.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빠진 거 대비하면은 덜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안 올랐습니다. 나스닥 올릴 때. 그래서 크게 그 마음의 동요가 되지는 않고요. 어제 코스닥이 좀 크게 빠졌었는데 오늘도 코스닥은 8포인트 0.87% 빠져가지고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2666포인트면은 저희가 2700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지가 한 2, 3주 정도 된 상황이고 1월 달 저점이 종가상 저점이 2614포인트거든요. 1월 저점? 네. 네. 가장 많이 빠질 때.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 50포인트 전후만 빠지기만 하면은 종가상 1월 저점을 깨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을 때.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네. 그럴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전저점을 깰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까? 저거 오면서 좀 강프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그런 걸 구할 수 있나요? 그 전저점이 얼만큼 남은 상황에서 며칠 안에 깰 확률이라든지 그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안 돌려봤는데 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할 일이 생겼네요. 예. 제가. 왜냐하면 항상 지금 시장 지금 정도쯤에서는 네. 투자자분들은 저 포함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여기서 2760 박스권 상단을 먼저 갈지 2614포인트 전저점을 깰지 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통상적으로 네. 뭐 네. 그 최저점 근처에 왔으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한 다음에 그 20-30포인트 더 깨지면 빨리 손절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충분히 그거는 말하긴 편합니다. 이게 정프로님이 충분히 공감을 하실 텐데 아, 그렇습니다. 예, 말하긴 되게 편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최근에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약간 사람 아닌 분들이 잘하시거든요. 기계적인 손절매를 잘하시는 분들. 저는 파란색이 너무 싫거든요. 이것도 싫어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기계적으로 나갔는데 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손절이 꼭 지금 전저점 부근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고민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투자자분들은 항상 수시로 나가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이 2614포인트를 가느냐 안 가느냐는 솔직히 중요치 않습니다. 매매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각 종목별로 네. 정안의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얘는 네. 왜 샀고 얘는 어떤 종목이고. 네. 뭐 이게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설령 시장이 빠져서 내 종목이 내가 나름 생각했던 어떤 그 손절폭에 왔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 이럴 친구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주식을 일찍 팔아서 후회를 했어요. 가던 종목을 중간에 아닐 것 같아서 팔았더니 그 종목이 두 배 세 배 올라서. 작년 재작년 말씀이시죠 그거. 그렇죠. 네. 근데 아니에요. 작년이 더 두드러졌어요. 재작년에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지고 대형주 단위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가 두세 배 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작년은 소위 성장주 단위라든지 혹은 기타 시클리컬 종목들도 특히 뭐 철강주 같은 경우도 밑에서 잘 섰으면은 뭐 다섯 배씩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네. 오히려 그거에 길들였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작년에 들고 있었던 논리는요. 솔직히 밸류 계산이 안 됐거든요. 작년에는. 그러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야지 끝까지 먹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스토리가 안 깨졌습니다. 종목들이. 근데 주가가 깨진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시장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이고 일례로 내가 어떤 섹터를 잘 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났어요. 잘. 네. 잘 났는데 안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2760포인트 전 고점 부근에 안 팔았는데 밀리니까 뒀더니 지금 원금이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입장에서 전저점 부근을 지금 2700 초반에서 2600 초반에서 2760 정도까지의 좁은 박스권이 지금 두 달째 왔다 갔다 걸었다 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항상 고민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투자자분들은 또 이렇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어제랑 오늘이랑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괜찮았었는데 어제 상해 봉쇄가 좀 더 강해졌다 하면서 중국 지수 특히 홍콩이 크게 빠져버리는 바람에 우리 시장이 크게 밀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밀렸다가 장중에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던 이유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부진했는데 상해가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네. 이게 중국에서 지금 계속 봉쇄 때문에 이게 과학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약간의 루머성으로 돌으면서 그 안에서도 음식료라든지 비버리지 이런 쪽이 상한가 팍팍 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 거기도 워낙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락다운인 경우로 그리고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부양책 발표 기대감도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2시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는데 오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쭉 밀리다가 2시에 점심 중국에서 식사를 하고 와서 2시 한 10분부터 상해 홍콩이 반등이 쫙 나오니까는 아 우리도 좀 2시부터 갔군요. 예, 그때부터 밑에서 올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가 상해 중국 증시의 중국의 락다운 및 코로나 확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지 내일 우리 오늘 밤일 텐데 미국 물가 지수가 발표를 할 텐데 컨센서스 8.4%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YY 기준으로. 또 오르네요. 8.4로? 예. 네. 그러니까 네. 2월 달에 7.9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8.4 정도가 예상치인데 지금 워낙 어젠가 제가 보니까는 이미 조금 단서를 남기긴 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네. 사태 때문에 조금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밑밥을 깐 거죠. 8.4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일단 그런 것도 연준 위원들 멘트가 나올 거. 주가에는 악영향이죠.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죠. 금리 팍팍 올릴 가능성이 네.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막 8.4가 아니고 정말 9가 보인다면 이런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러면 오늘 장중에 일본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어제도 중국의 PPI, 오늘 일본,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억누르는 거는 물가일지 혹은 상해의 봉쇄일지 이 부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 자체가 빨리 끝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은 아, 전저점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드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2시 전까지 빠지다가 2시 이후부터 반등 나면 쭉 올랐는데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또 팔긴 팔았죠.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4,657억 매수
아 매도. 기관은 1200억 매도. 선물을 3400억 매도. 참고로 선물은 장중에 5천억 이상까지 매도를 했었다가 네. 2시에 반등이 나올 때 감아 올린 거죠, 선물을. 아, 올해 정말 외국인 그 최다 매도인데 계속되네요, 이게. 그죠? 정말로 이게 네. 징글징글해 죽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추이가 언제쯤 끝날지도 고민인 거고 네. 이렇게 좀 계속 이런 시장이 바뀐 지가 마치 며칠 안 됐거든요. 막상 제 입장에서 뭐 탁프로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저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매매를 해야 될 컨디션인지 아닌지 이게 저는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한 3, 4일 됐습니다.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는 컨디션인 거. 아 그래요? 예.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사면 물려요, 그냥. 응? 사면 물려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네. 우리가 할 때 오늘 내가 사서 적어도 오늘 플러스가 나야지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작가님도 마이너스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버나잇의 조건은 오늘 내가 매수했을 때 적어도 내가 장중에 하루 종일 제가 쳐다보는 이유가 싸게 잡고 종가 기준 봤을 때 플러스가 나서 내가 산 돈 수익이 났다가 가장 기분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분할 매수랑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컨디션이 매우 적게 나와요. 그럴 확률이 왜냐면은 오늘 플러스 내려고 하는 거는 적어도 오늘 거래량이 붙는 종목들 혹은 오늘 외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인 경우인데 오늘 조금 플러스가 났다 치더라도 다음날 바로 밀리니까 밀리니까는 오늘 제가 좀 이따 섹터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경우가 장이 안 좋을 때는 비일비재하고 4, 5일 전에는 비일비재하지 않고 엔터가 쭉 올랐던 네. PCB가 쭉 올랐던 이런 식의 그게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장의 차이 질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 참 어렵다 이게 어렵죠. 지금 그 딱 요 세 글자로 끝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저의 영업점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소위 이제 온라인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비중을 저의 볼륨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게 어떻게 주냐면은 그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직원이 관리하는 고객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소위 한 매매 하셨던 분들이 안 합니다 지금 한 이틀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그러니까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팔딱팔딱 되고 매매를 좀 기분 좋게 하셔야 될 분들이 조금은 아 장이 안 좋아지니까 쉰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의 연속성의 부재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중성 그 대형주는 어렵다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을 텐데 그죠 대형주는 알고 있었을 텐데 중소형주 딴의 경우도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할만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중소형주 딴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형주는 솔직히 뭔가 의미 부여할 만한 가격대가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거의 시가총액 상위 단에서는 네. 그런데 중소형주 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2차 전지라 이런 쪽은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뭔가 매매 필요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오늘 무너지 어제 네. 오늘 크게 무너지면서 아 지금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도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전이가 되는 중이고 네. 이럴 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요맘때 아까 제가 전저점 부근 테스트 한다고 말씀 중인데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신용융자 신용잔고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걸 좀 제가 좀 봤거든요 봤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그러니까 4월 11일 계산된 거 기준으로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신용융자가 22조 3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줄은 거예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많이 늘었다고요? 네 주가 지수는 이렇게 빠지는 요거를 STS에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데 네. 신용융자 잔고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주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신용융자 잔고가 늘었다는 건 빚 내서 투자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그거는 주식이 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약간 네. 저는 이러다가 이제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 신용증가 꺾이게 되겠죠. 손절매가 나올 거고 로스컷이 네.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정도 주가면 나 이거 충분히 베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업계 직원들, 주위 직원들이랑 통화하면서 네? 조금 신기한 현상인 게 지금 4월 1일 날이 22조 정확하게였고
그러면 4월 11일 어제까지 3천억 는 거거든요. 음흠. 그리고 3월 23일이 21조 6천억이었어요. 그러면 3월 23일에서 4월 1일까지가 7천억 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1월 달에 2월 때 장안 줄 때 20조 초반대 중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2조 는 거거든요. 네. 진짜 많이 는 거예요. 신용잔고 는 거는. 예탁금은 똑같은데. 60조 대부분 초반대. 그러니까 많은 개인들은 그러면은 지금은 좀 오버다, 좀 너무 과대낙폭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장 많이 빠질 때도 삼성전자를 많이 들어가신 개인분이 계시고, 물론 그 삼성전자를 많이 들어갔을 때 신용으로 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금으로 사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긴 하지만은 일단 지금 지수 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뭔가 그래도 싼 구간에 들어선 거 아닌가라고 일단은 신용 잔고는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아직은 크게 뭐 담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점에서 조금 힘들어진다. 그리고 담보 비율 자체가 오늘 좀 쭉 살펴보니까는 담보 비율이 좀 표현이 이러면 좀 그런데 간당간당하다. 예. 예를 들어 제가 뭐 1억 원어치 하는데 뭐 한 8천 정도를 땡겨놓은 그런 상황이면 이게 이제 주가가 좀 줄어들면 내 담보 비율 자체가 그대로 180%가 아니고 이제 그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서 예.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일단 저희가 추가로 정 프로님한테 담보 주시죠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네. 그 할 때의 비율을 깨지는 거가 있는데 그 140%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랑 월화 지나면서 그 간당간당이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근데 아직까지 부족돼가지고 채워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네, 조금 더 네. 빠지면 그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 좀 약간 위험한 상황이군요 지금. 살짝 지금 보면 딱 제가 느끼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 안 나온다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 도미노 현상이죠 그런... 그러면 네? 네. 도미노 현상이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물량 없이 또 때리게 되니까는 그래서 저는 감히 요즘 오늘 내일 오늘 아마 오늘 새벽에 발표할 텐데 CPI 지수 발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장이 빨리 반등이 딱 나와서 조금 계좌 컨디션이 윤택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네네. 네, 바라는 거라서 일단 시장은 이런 비추세 구간에 들어섰고 일단은 어느 정도는 분기점에 있는 부분 그리고 오후에 중국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같이 반등이 나왔지만 뭔가 의미 부여를 하기는 약간은 오늘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네. 종목별로 어떤 네. 일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종목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일단 제가 마감을 준비할 때 꼭 보는 화면이 시총 상위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보는데 어제 코스닥이 더 빠졌는데 어제 강프로님 보셨어요? 27위 코스닥 27등까지 다 빠졌습니다. 한 종목도 안 오르고 코스닥? 네 어제는 아. 그래서 어제는 한 종목이 보합이었죠. 오스테 임플란트 네. 그리고 27등까지 다 빠졌고 오늘은 코스피에 21위까지 다 빠졌는데 21등까지 다 빠졌네요. 네, KB금융만 보합 네. 카카오페이만 3%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황, 코스닥의 분위기보다 오늘은 거래소가 더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게임 쪽 일부가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괜찮았는데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총 20위까지가 크게 하락을 했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도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오늘 제가 학부로 오시면 여쭤보긴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예요. 오늘 조선주가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네네. 조선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1% 정도 올랐는데 뭐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5월달에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와서 얘는 진짜 이쁘게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황에 휘둘리지 않게 현대중공업은 왜냐면 외국인 좀 일찍 들어오나 봐요. 한 달 전부터. 그래서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한 쇼크 없으면은 빠졌다가도 장중에 밑거래돼 쭉 이쁘게 올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조선주가 다 좋았는데 현대미포조선 2.3%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양이 4% 그리고 본행제 업체인 한국화물이 3.9% HSD 엔진 업체 1.8% 이런 식으로 동반으로 좋았는데 일단 인뎁스 레포트라 얘기를 하는데 다올투자증권에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는
이게 21년도에 사상 최대 컨테이너선 LNG 발주 호황 다 알고 계실 텐데 목표를 44% 정도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목표는 작년보다 20% 작은 354억 달러 정도 된다. 여기서 걱정은 작년에 440억 달러고 올해는 354억 달러니까는 수주가 준다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수주를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 매출 목표보다는 30조 원이 더 많아서 백로그가 증가를 한다. 참고로 백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가 되지 않은 선박량, 수주 잔량의 길이를 좀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백로그가 늘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백로그? 네, 백로그라고 얘기합니다. 백로그. 예. 근데 물론 요 레포트를 쓰신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 레포트를 좀 살펴보니까는 네. 요런 논조를 계속 쓰시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황에 대한 강세 이유를 계속 설명하시는 중인데 시장이 지금처럼 조금 어려울 때 이런 인뎁스 레포트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는 조금 강하게 좀 비트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뭔가 추가 수익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네. 가끔 있는데 오늘 이런 경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지금 인력이 없고 LNG 수요가 많기 때문에 캐파 확대는 어렵는데 도크 쇼티지는 계속되고 후판 가격만 급등하지 않으면은 2020년대 중후반 때는 한국 조선업은 의미 있게 이익 잉여금을 쌓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네. 여러 종목별로 실적이 먼저 좋아지는 A 업체, 네. 그리고 LNG 슈퍼사이클과 본행제 기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B 업체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까지 그리고 종목 레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스톰바이 이런 레포트도 나오기도 하고 종목별로 스톰바이가 나왔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는 물론 이것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봐야 되고 여기서 살펴보실 거는 그 안에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투자 추가적으로 더 갈지 안 갈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네. 되는데 일단 조선업황 그리고 LNG 본행제 업체 이런 좀 괜찮았다. 오늘 괜찮았다. 안 좋은 거 뭐 있어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것만 우리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 안 좋은 거 얘기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좋은 거 잠깐 얘기해. 섹터별로. 네. 안 좋은 섹터. 안 좋은 거는 2차전지. 2차전지. 2차전지 안 좋은 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LG 엔솔 실적 잘 나왔다고 우리 좋았잖아요. 네. 네. 근데 엔솔이 3일 연속 빠져요. 근데 빠진 폭이 굉장히 깊게 빠집니다. 엔솔이? 네네. 오늘은 몇 프로 정도 또? 오늘도 3.2% 정도 빠졌고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2.9% 빠졌는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저번에 우리가 오를 때 보면은 탁프로님께서 비교를 했잖아요. 에코프로 BM과 LNF의 그 밸류에이션 비교. 근데 먼저 오른 게 LNF거든요. 근데 LNF가 장중에 플러스 내더라고요. 오를 때. 아, 2차전이 끝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업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밑에서 반등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엔솔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셀 업체들이 세 개가 안 좋긴 했지만 막상 소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첨가제 업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매수세가 좀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살아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진짜 안 좋은 거는 위메이드가 진짜 안 좋았습니다. 위메이드? 네. 오늘 11% 빠졌거든요. 와. 근데 이게 참 이게 왜 11%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깼어요. 적어도 10만 원 초반대는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두 달 동안에 할 때 10만 원은 살짝 깼었어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 빠지면 시작을 하더니 11% 내다 꽂은 거예요. 마치 며칠 전에 카카오가 내다 꽂듯이 밑으로. 근데 이게 빠진 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종목이 진짜 안 좋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위믹스 생태계가 진짜로 안 좋다라든지 이러면은 진짜로 뭐 안 좋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오늘 제가 비교해 드릴 게 펄어비스랑 위메이드 레포트가 같이 나왔거든요. 펄어비스? 네네 같이 나왔는데 네. 오늘 펄어비스가 지금 3% 정도 상승이 나와서 끝났고요. 네. 그러니까는 위메이드는 11%가 빠졌어요. 네. 심지어 위메이드가 빠질 때 펄어비스는 아침에 6% 플러스까지 났었습니다. 났다가 보합이 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2-3% 시작해서 6% 갔다가 장이 안 좋을 때 보합까지 깰 정도면 아 진짜 개판이다 진짜. 왜냐면은 그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도 얘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위메이드는 편하게 1분기 실적 부진입니다. 어디가요?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네. 실적이 그러니까,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을 1분기를
그 다월 투자증권에서 레포트인데 121억 이게 YOY 기준으로 56% 작년 대비해서 빠진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것보다는 미르포 글로벌 아시죠? 가장 성장 동력인데 2월까지는 4Q 수준의 매출이 유지가 됐는데 3월부터 매출 감소가 지적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좋았다가 3월 데이터 열어보니까는 빠지고 있다. 그래서 3월 매출 감소는 신규 유저 유입 부진이라는 장기적 원인에 대한 변화를 판단해서 약간은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 네. 그러면 그냥 볼 때는 아 이게 진짜 큰일 같은데 막상 미르포가 좋아지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일단 장이 안 좋고 실적 시즌이 들어오는 프리어닝 시즌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5월달에 발표를 할 텐데 4월달에 애널티 레포트를 내고 뭔가 추정치를 발표할 때 이 시즌에 크게 부러지는 이런 일들이 간간히 벌어집니다. 그리고 급등도요.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인건비라든지 혹은 매출 부진 때문에 4분기 이미 부러져 있었어요. 그럼 1분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즌이었는데 위메이드 1분기 안 좋게 나온 거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제목이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시작. 무엇이 시작했습니까? 매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월 26일 날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 출시 예정이에요. 검은 사막 블랙 데저트. 네. 역시 발음 좋으십니다. 아, 블랙 데저트잖아요. 블랙 데저트. 예. 그래서 2021년도 실적이 대반전이란 시작되는 투자 포인트는 유효하다. 그래서 네. 목표가 상향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같은 뭔가의 그 실적 추정 레포트들에도 시장에서 볼 때의 기울기라든지 반응은 너무 처참하게 다르다. 장이 좋을 때는요. 네네. 이거 밑으로 밑꼬리 달고 올립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를 보는데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1분기만 보는 거예요. 아까 저기 시황 처음에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2주 전과 요 며칠 사이의 차이점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2주 전에 대해 말씀드릴 때는 아 1분기 실적 좋아하는 것들이 집약돼서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찔게 모르고 맞아요. 나머지들은 이제 쫙 빠지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분 넘게 좀 우울한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기쁜 얘기 뭐 없습니까? 기쁜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울하잖아요 이게 슬퍼요. 네. 아니 그 장이 안 좋은데 기쁘게 얘기하면 아 그래도 뭔가 있을 희망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좀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답답해하는 섹터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현대차일 수 있는데. 조금 주식하신다는 분들이 답답하는 섹터는 소부장입니다. 예. 소부장? 네네. 소부장에서도 조금씩은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적어봤는데 그냥 편하게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최근에 추세를 이루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머티리얼즈. 예, 예. 이게 아시다시피 그 실리콘 링이라 그래서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 부품. 소재 만드는 업체인데요. 네. 이게 지난주에 주말 사이에 그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 공시를 냈습니다. 천억 정도 증설을 했는데 네. 그게 매출이 자본금 대비 3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안 좋을 것 같을 경우는 빠져요. 근데 그 레포트를 살펴보면은 그 증설이 완공이 되면 한 2년 정도 걸릴 텐데 완공이 되면 지금보다 매출이 3배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퍼밴드는 한 7배에서 8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니까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요거가 이제 월요일 어제까지 약간의 플러스인데 오늘도 보니까는 ISC라는 종목이 있어요. ISC 예예 예. 아실 거예요 종프로입니다. ISC 제가 소켓. CIS는 제가 있었거든요. CIS는 2차전지 쪽. 예. 아 그래요? ISC는 소켓 후공정 테스트 소켓. 예. 소켓? 소켓. 부품 얘기하는 건데 후공정 들어가는 거 네. 예, 예. 이게 업체인데 그저께 실적 발표 아니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중에 했거든요. 장중에 네. 했는데 아마 예상치가 120 몇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60억 이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바바박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뭔가의 눈에 보이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뭐 아 저 일부러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강 작가님. 근데
그러더라도 조금 뭔가 의미부여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찾는 모습이 있고 이렇게 좀 컨센트에 더 잘 나온 종목이 연속적으로 소부장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조금만 올라가면 또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한 지난주까지는 소부장들이 다 쉬었어요. PCB 빼놓고 다 쉬었어요. 정말 쉬었는데 한두 개씩은 툭툭툭툭 튀는 게 지금 나온다. 그렇다고 이제 한 이틀 3일 강하게 올랐는데 네. 당장 지금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게 있더라도 그 게임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있더라도 아 뭔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제는 1월 달에 막 빠졌던 것처럼 도망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몇몇으로 아까 말씀드린 LNF도 좀 플러스가 나고 나노신소에서 2% 좀 플러스가 나고 이런 소부장 일부 업체들도 이런 나면서 너무 안 좋게 보는 것도 아닌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그리고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테마 쪽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아, 그 시멘트 네. 오늘 엄청 올랐던데. 엄청 올랐는데. 그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죠? 그러니까 건설주는 별로 안 들렸는데 시멘트 뭐 이런 건 들리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심심하면 들려요? 네. 그 심심하면 들려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시멘트? 아침에 좋았잖아요, 정부로님. 네. 그냥 다 윗골이에요. 아니 그 성신양의 우선주가 그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주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뭔가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네. 우선주는요. 정품은 우선주 매매하신 적 저 하나 있잖아요. 아, 네, 하나 어떤 거요? 네, 그 금호석유. 제가 한번 저 징징쇼에서 공개를 했는데 금호석유도 사고 금호석유 우선주도 제가 동시에 샀습니다. 왜요? 네? 왜요? 아니 이게 저는 이제 나름의 어떤 자산 배분이었죠. 포트폴리오. 실제 이 주식이 만약에 금호석유가 오른다. 그럼 이제 금호석유 오르는 걸로 땡큐죠. 우선주가 오르면 우선주 오르는 걸로 땡큐죠. 보통은 둘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몰랐어요. 아, 네, 아. 우선주는 네. 우선 오르고 그냥 본주는 본전임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우선주까지 같이 한 거 제가 그 투자를 하면서 하나 또 배웠잖아요. 아 우선주와 본주를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다. 근데 내가 이제 전에 어디 기업들이 하여튼 우선주가 빵빵 뛰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주 그때 막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사진 않는다는 큰 가르침을 또 얻었습니다. 그럼 우선주가 먼저 우선 떨어진 겁니까 그럼? 그건 아니더라고 또. 아, 또 같이 이렇게 손잡고 떨어졌군요. 거의 뭐 어깨동무하고 같이 이기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뭐 그 성신양이 우선주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냥 네. 우선주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조금 오래 해본 직원들 혹은 윗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우선주가 동반으로 막 난리를 피우면은 장이 무지 안 좋은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펙주들. 네네네. 정말로 안 움직. 왜냐하면 그 우선주들이 기본이 세팅이 뭐냐면은요. 원래 거래량이 원래 없고요. 그리고 대주주 비율이 많기 때문에 유통 주식사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러면 몇 억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상한가를 너무 짜릿하잖아요. 근데 내가 못 팔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안 붙어 있으면은요 몇백만 원 사더라도 호가 5개 내려야 됩니다. 예전에 박세희 전무님께서 몇 번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시장가로 때리고 싶은데 호가를 내려야 한다는 그런 종목은 일단 투자 철학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매도할 때 내가 얼만큼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주가 매우 불리하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더 그런 거고 아까 스펙 관련주들이 갑자기 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테마 동향은 일단 이렇고 저는 어제는 비료가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급락을 하고 오늘 비료 급락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천연가스가 급등이 나오고 막 이런 최근에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얘기를 했었던 웬만한 테마가 확 섞여가지고 이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런 현상? 최근에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강프로님들 기억을 하시죠? 웬만하면 하나 두 개 테마가 움직이고 말고 이랬는데 오늘은 진짜로 섞여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건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워낙 네. 여러 개가 다양한 일관성 없이. 그러니까는 뭔가 이거를 이거를 적어도 연속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비료 같은 경우도
어제 15%였는데 오늘 10% 빠졌거든요. 그 이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별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펙, 비료, 뭐 천연가스, 시멘트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의 뭔가 시장에서 시장도 어수선한데 뭔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다 보면 원자재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뭔가 그 시장을 리딩하는 혹은 시장 매기 자체도 갈피를 못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럴 때 3% 아니 뭐 3% 하면 좀 그렇다. 정프로베 천하제일 단타대회 뭐 이런 거 한번 해갖고 오, 네. 그런 거 하면 재밌을 텐데 그죠. 그쵸, 그럼, 네. 그러나 그렇게 너무 재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강 작가님. 어, 진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대회. 재미는 있겠죠. 재미 확실히 있죠. 네. 천하제일 단타 대회. 하, 이런 거 요즘 같은 시장 특히 막 10% 올랐다 10% 빠지고 이러면 네. 등락폭이 장난 아닌데 그죠. 참여하시는 거죠, 당연히. 제가? 네. 저도 당연히 뭐 한번 해야겠죠. 아싸. 네. 재밌다. 그건 한번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 오늘 시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날이고 섹터별로는 뭐 이런 섹터들이 조금 더 어려웠고 좀 그나마 좋았던 섹터는 조선, 뭐 조선주 정도 네, 이런 시장으로 아마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저희 시장 정리 잘 해주셨고요. 박선수 TV 네. 계속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개편 예정입니다. 개편입니까? 네, 박선수 TV. 아니 혼자 뭐, 하니까 혼자 개편. 한 개 뭐 있다고 혼자 개편을. 이제 요즘 뭐, 개편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딴 사람 좀,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네? 딴 사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좀 멋있게 하고 나오려고. 아 멋있게. 알겠습니다. 박선수 TV도 받으시나요? 어떠세요? 각 네. 작가님 오실래요? 어, 뭐 가서 재밌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모레 다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